이것이 윈도우 서버다 개정판 17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파일 서버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죠. 분산 파일 시스템은 DFS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된 공유 폴더를 마치 하나의 폴더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가상 폴더 여기만 알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포스트 세컨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요 폴더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 실습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컨 가상 머신을 써야 되니까요. 세컨 가상 머신도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 구성 완료로 스냅샷을 돌리고 나서 부팅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돌려놨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할까요? 자, 세컨의 어드민으로 로그인 그대로 할까요? 자, 우리 2번이죠. p-ssw0rd2 그래서 로그인을 일단 시켜놨습니다. 자, 먼저 폴트 가상머신 갈까요? 자, 먼저 폴트 가상머신에 공유 폴더를 만들게요. 여기 그림 있는. 자, C 밑에 새 폴더 만들까요? 자, 폴트 쉐어라고 만들까요? 폴트 쉐어. 공유 폴더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 세컨에도 같이 만들죠. 세컨 가상머신도 요거 만드는 거죠. 세컨 폴더 공유. 세컨 공유 폴더. 자, 세컨 쉐어라고. 자, 폴더를 두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역시 공유를 해야겠죠? 여기서 폴더 쉐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인증된 사용자에게 공유할게요. 여러 번 해봤으니까 금방 하겠죠? 공유, 공유, 예 체크하고 권한 삭제하고 추가 AUTH하고 이름 확인 위에 거죠? 확인 이렇게 만들면 되죠? 확인 모든 권한 확인 확인 닫기. 자, 공유했고요. 얘도 공유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공유 고급 공유 체크하고 권한 제거 추가 AUTH 이름 확인 위에 거 확인 확인, 허용. 확인, 확인, 닫기.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상 머신에 요 폴트 공유 폴더와 세컨 공유 폴더를 만들고 공유까지 같이 시켜 놨습니다. 자, 적당한 파일 아마 몇 개만 좀 복사해 놓을게요. 아무 파일이나 복사하면 되겠죠? 아무 파일이나 몇개 복사해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파일을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다 완성이 얘네랑 얘네는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세컨에 설치할까요? 세컨에 분산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죠. 자, 뭐 폴트에도 관계없는데 세컨에 해볼게요. 자, 서버 관리자 하시는 게겠죠? 역할 및 기능 추가를 할게요. 잠깐 기다렸다가 관리에서 역할 및 기능 추가.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다음. 자, 서버 역할 나오죠? 여기서 파일 시스템이 있거든요. 파일 앤 스토리지 서비스 있죠? 얘 확장하세요. 확장 보면 DFS가 있거든요. 또 확장이 얘 확장하면 되죠. 파일 앤 스카시 서비스 얘 확장하면 DFS 들어가는 게두개 있어요. DSPS 네임스페이스랑 기능 추가, DFS 리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누를게요. 다음, 다음, 설치. 하면 얘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설치되고 나면 또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됐네요. 닫기 누르고요. 자, 일단 얘를 내려놓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요거를 구성하는 일이 남았거든요. 이거를 구성을 할게요.
자, 도구에 보면요. DFS 관리가 있네요. 이거 실행하시고. 자, 이창 나오면은 좀창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자, 왼쪽에 보면 네임스페이스라고 있네요. 네임스페이스. 얘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지금 이거 만들 거예요. 자, 서버는 우리 세컨 가상머신 쓰고 있죠. 그래서 세컨 할까요? 뭐 찾아보기도 되고. 세컨 쓸까요? 세컨 해서 이름 확인하면 이 컴퓨터죠. 확인해서 서버 컴퓨터가 세컨이고요. 다음. 지금 우리 세컨 가상머신 쓰고 있어서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할 이름인데요. 이름은 우리가 DFS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제가 DFS 파일 서버라고 할게요. 파일 서버. 이렇게 DFS 언더바 파일 서버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결국 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이름이 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다음 누를까요? 다음. 자, 여기서 우리가 폴더 경로가 이게 되거든요. second.hanbit.com 도메인의 DFS 파일 서버 요거죠. 얘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얘를 복사해 놓을까요? 제가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놓을게요. 다음. 자, 뭐다된것 같아요. 만들기에서. 네, 금방 만들어졌네요. 닫기 누르면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네임스페이스만 만들었고 아직 얘네랑 연결을 지금 안 했죠? 얘네랑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 여기서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예요. 새 폴더. 근데 폴더 이름인데 이제 요 이름인데 이 이름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장이 얘랑 이름을 같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요거 세컨 먼저 할까요? 세컨. 세컨 언더바 쉐어라고 줬죠? 쉐어. 이름 다르게 해도 되는데 같이 하는 게더 좋으니까 하고 추가 누를게요. 추가 눌러서 실제 폴더를 선택하면 돼요.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 세컨 쉐어 여기 있네요. 아까 공유 폴더에 공유한 거. 요거에서 확인 누르고 확인 확인 누르면은 얘가 이제 추가된 거예요. 요게 지금 폴더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폴더 이번에는 요거 연결해 볼까요? 얘 연결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얘는 first share 할까요? 똑같이 first share 하고 추가하고요. 자, 이번에는 경로가 우리 폴트 가상머신이니까 백슬래시 두개 쓰고 first에 예. 네, first share죠, 우리가. 또는 찾아보기 눌러도 찾아줄 거예요. 찾아보기 폴트 쉐어. 여기 찾아지네요,죠? 폴트 가상머신이니까 폴트 쉐어 찾아지니까 확인 얘 할까요? 얘 하고 확인. 어디 됐죠? 확인.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공유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임스페이스 여기 아까 뭐죠? 요 이름만 기억해 놓으면 여기만 접근하면 실제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컴퓨터 가상머신에 접속이 되는 것을 지금 설정을 완료를 했어요. 자, 다 됐으면 우리 실제 윙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 볼까요? 자, 윙클라이언트에서 IU로 접속해 볼까요? 지금 IU로 접속이 됐죠? 자, IU로 접속할게요. 다시 뭐 확실하게 해서 로그아웃 할까요? 로그아웃하고 어더 유저 IU 한빛닷컴. IU가 접속해서 이거 IU예요. 접속해서 일로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파일 탐색기 눌러서 아까 이 이름은 기억을 해야겠죠? 뭐 백슬래시 두개 하고 세컨.한빛닷컴에 DFS 서버죠. 파일 서버. 예. 얘만 들어가면 어때요? 여기 두개 경로.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들어가 볼까요? First share. 여기 들어갔고 다시 second share.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만 기억하면 돼요. 얘 밑에 DFS 서버. 요 경로만 기억하면 필요하면 이 안에 뭐더 많은 컴퓨터에 연결해서도 분산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의외로 간단하죠?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면 여러 개의 서버 컴퓨터에 있는 것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가상 폴더에 모아놓을 수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교재 780페이지에요. 비타민 퀴즈 17-1번이 있는데 그거 한번 직접 해서 완전하게 분산 파일 시스템을 실무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네요.